영국 왕실은 영국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Explore the UK 퀴즈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참가자는 런던의 명소 이곳저곳을 탐방하며 런던과 영국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난이도의 퀴즈를 풀게 될 것입니다. 퀴즈를 풀어 획득한 상금 금액과 카드 보유 개수로 우승자가 결정되니 최대한 많은 스팟에서 퀴즈의 정답을 맞춰보세요. Explore the UK 게임에 참여하려면 몇 가지 준비물이 있습니다. 먼저 게임판, 주사위 1개, 모래시계 1개, 게임말, 영국 지폐 4종, 상금관리소, 카드 3종, 그리고 스마트폰 2대가 필요합니다. 게임 진행 시 규칙서를 참고해 주세요. Explore the UK의 게임판을 살펴보겠습니다. 게임판에는 말이 도착할 수 있는 4가지 스팟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숫자가 쓰여 있는 런던 카드 스팟입니다. 런던 카드 스팟은 1에서 50가지의 숫자가 쓰여 있는 곳으로 말이 도착한 스팟의 번호와 같은 런던 카드를 찾아 관련된 퀴즈를 풀면 됩니다. 만약 도착한 스팟의 런던 카드를 이미 다른 사람이 풀어 없는 경우엔 영국 카드를 뽑아 퀴즈를 풀면 됩니다. 두 번째로 영국 카드 스팟입니다. 이곳은 UK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곳으로 영국 카드를 랜덤으로 뽑아 관련된 퀴즈를 풀면 됩니다. 세 번째로 엽서 카드 스팟입니다. 엽서 모양과 우체통이 그려진 곳으로 엽서 카드를 랜덤으로 뽑아 지령에 따릅니다. 지령은 게임에 도움이 될 수도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림길 스팟입니다. 갈림길 스팟은 참가자 선택에 따라 바로 갈 수도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멀리 돌아가는 길에는 상금이 높은 런던 카드 스팟과 엽서 카드 스팟이 있으니 전략적으로 이용해 보세요. 그럼 본격적인 게임에 앞서 세팅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참가자 가운데에 게임판을 두고 그 옆쪽으로 3종의 카드를 놓습니다. 런던 카드는 카드 번호와 명소 설명이 보이는 쪽을 위로하여 L1 카드부터 순서대로 놓습니다. 영국 카드와 엽서 카드는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서 놓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스마트폰 2대 중 한 대는 QR코드를 인식하여 정답 확인 챗봇으로 사용합니다. 나머지 한 대는 인터넷 검색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금관리소는 게임 중 상금을 수령하거나 벌금을 내야 할 경우 상금관리소 담당자나 참가자가 직접 이용합니다. 나머지 게임 구성품은 편의에 따라 배치하면 됩니다. 이제 Explore the UK 게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게임 시작 전 진행 가능 시간을 고려하여 종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참가자들은 개인전, 팀전을 결정한 후 상금관리소에서 5, 10, 20, 50파운드 한 장씩을 받습니다. 게임판 위에 말을 올려두고 가위바위보를 하여 게임 순서를 정합니다. 이긴 참가자를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하는 참가자가 주사위를 던지고 나온 숫자만큼 말을 이동시킵니다. 도착한 스팟에 해당하는 런던, 영국 카드의 퀴즈를 풉니다. 카드를 집어온 순간부터 모래시계를 뒤집고 2분 동안 풀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필요한 퀴즈는 4분 동안 풀면 됩니다. 퀴즈를 풀었다면 챗봇에 카드 번호와 답을 입력한 후 정답을 확인합니다. 정답을 맞췄다면 카드에 기재된 상금과 카드를 가져옵니다. 정답을 맞히지 못했다면 런던 카드는 순서에 맞게
영국 카드는 더미 맨 아래에 되돌려 놓고 다음 차례에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다음 순서의 참가자가 주사위를 던져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빠른 게임 진행을 원한다면 말이 도착한 후 다음 참가자가 진행해도 됩니다. 결정한 방법으로 게임이 종료되었으면 점수 계산표에 따라 최종 점수를 계산합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참가자가 게임에서 우승합니다.